제1차 기후변경기획 정경안 및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진행하여 후에는 개수 조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 담당자께서는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 담당관 이재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화 청와대 노고가 많으신 예산교섭특별위원회 이규하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2025년 기금은 10종으로 총 수익계획은 803억 8,157만 2천원이며 총 지출 계획은 당초 77억 2,045만 원에서 800억 원 증가된 877억 2,045만 원입니다. 2021년 연도말 조성액은 당초 4,718억 9,545만 7천 원에서 800억 3,925만 원, 3,925만 4천 원 감액된 3,918억 5,620만 3천원입니다. 변경 내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지출이 800억 원 증가되었으며 결산에 따라 2020년도 말 조성액, 2021년도 말 조성액이 변경되었습니다. 상세 내역은 잠시 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금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시는 특정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 및 탄력적 집행을 통한 효율적인 기금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금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금의 특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융통성 및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각 기금별 설치 현황 및 근거는 해당 패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금 운영 계획 총괄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총 수익 계획은 4,795억 7,665만 3천원이고 전입금 62억 4,247만 6천원, 보조금 2억 2,690만원, 예치금 회수 3,991억 9,508만 1천원, 예수금 691억 6,481만 5천원, 이자 수입 40억 2,356만 8천원, 기타 수입 7억 2,381만 3천원입니다. 총 지출 계획은 4,795억 7,665만 3천원이고 비융자성 사업비 75억 7,125만원, 인력 운영비 3,920만원, 예치금 3,918억 5,620만 3천원, 기타 지출 801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 기금 조성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3,991억 9,508만 1,000원이고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액 803억 8,157만 2,000원, 지출액 877억 2,045만 원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73억 3,887만 8,000원 감소된 3,918억 5,620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운영 부문에서 코로나19 재정 지원을 위해서 800억 원을 일반 회계로 전출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제1차 변경안에 정리된 바와 같이 전년 대비 연도말 조성액을 비교해보면 73억 3,900만 원이 감소될 예정입니다. 검토 부분입니다.
2021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김경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전화기금 재정안정화 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 담당관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개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 운영 총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연도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고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2020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3,833억 1,683만 2천 원이며 2021년도 조성 계획은 수입은 34억 132만 1천 원, 지출은 800억 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765억 9,867만 9천 원 감소된 3,067억 1,815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자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 수지 총괄에 있어 수익 계획 및 지출 계획은 3,867억 1,815만 3천 원입니다. 16페이지 수익 계획의 예치금 회수는 3,867억 1,815만 3천 원입니다. 이어서 17페이지 지출 계획의 예치금은 800억 3,925만 4천 원 감소된 3,067억 1,815만 3천 원이며 일반회계 전출금 800억 원을 신규로 계산했습니다. 이어서 기타 18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19쪽 예치금 및 예탁 분명세는 서면으로 발언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기정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님은 13쪽에서 19쪽까지 일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제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선정합니다. 부서별로 설명 순서는 기획예산 담당관실, 복지문화부, 기업환경부, 안전도시 건설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순입니다. 다음은 복지문화부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정혜숙 복지문화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부장 정혜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이기화 위원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복지문화부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은 3,096억 4,044억 2천만원으로 기정 3,095억 6,805만 6천원에서 7,238만 6천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예산금으로는 일반회계의 31.54%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의 4.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45쪽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의 313억 8,389만 1천원에서 7,238만 6천원이 증액된 314억 5,627만 7천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재활보호물자 생필품 키트 지원에 7,238만 9천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자가격리자 재활보호물자로
그러니까 해외 그 코로나19 검사를 코로나19 자가격리자 해외 입국자나 확진자의 접촉자에게 식료품 키트를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1인당 65,330원씩 1,108명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부 추가 2021년도 제1회 추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장님 수고하셨다. 지금 이 취업계층 복지증진에서 예산이 세워졌는데 대표적인 좀 사업들이 좀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되겠죠? 취업계층은 저희 복지정책 국가니까요. 기초생활 수급자에서부터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뭐 자활사업이라든지 수급비 안타까운 사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코로나19라는 어떤 특별한 환경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기초생활 수급자의 이제 자녀들이 그나마 하루에 한 끼를 학교에 가서 이제 급식을 통해서 이제 공급을 받다가 네. 학교가 전면적이게 학교 다니지 못하다 보니 이 하루에 한 끼조차도 생활을 이제 좀 이렇게 어렵게 연맹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이제 모 학교 회장님이나 부모님들이 찾아와서 보람 부분에서 이 아이들이 좀 하루 한 끼의 어떤 보충적인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좀 시에 있는지 좀 물어봤었던 적이 있는데 혹시 그런 아이들, 하루 한 끼의 연맹조차도 힘들게 버겁게 좀 지내고 있는 아이들에게 대한 지원도 좀 뭐 추가적으로 좀 계획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의 사업비는 제가 금액을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가정 센터를 통해가지고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요. 한 끼, 이제, 학교 다니는 시기에는 학교를 통해서 이제 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주말이나 방학 기간에는 이 도시락을 통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그거 말고도 하이닉스 그 사회적 기업 부분에 해당되는 그 부분에 그 이제 명칭은 생각이 나지는 않는데 그 도시락을 그런 아동들에게 도시락을 이렇게 배달해주는 그런 사업을 하이닉스에서 지원으로 해서 해주는 그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천시 관내 이천시청에서 기초생활 수급자의 자녀들에게 지원되는 어떤 현황들이 좀 있으며 좀 서면으로 좀 보고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업환경부장 권순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감한 의심, 예산조선 특별위원회 이기어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업환경국소관 2021년도 1번에게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소관 전체 추경예산을 말씀드리면 기업지원과가 1,400만원 증액되었고 일자리 정책과에서 159억 7,86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59억 9,2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49조 기업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취약노동자 지원 병가소득 손실보상금으로 1,4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조 일자리 정책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업종 맞춤형 추가 보상 지원 사업으로 이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500만원, 그리고 코로나19 피해 업종 맞춤형 추가 보상금도 29억 3,410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151조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대응 영세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입니다. 이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3,450만 원,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 그리고 카드 수수료 지원비로 30억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극복 2000형 공공일자리 뉴딜 사업 관련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기관제 근로자 인건비로 96억 원을 계산하였고, 사무관리비 1억 4,700만 원,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4,0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역약품 구입 등 재료비로 2억 1,3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환경복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사무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19 피해협정 맞춤형 추가보상 지원을 해서 요즘에 이제 금액을 새로 계산을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게 뭐 이제 그때 많은 의논을 할 때도 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지금 이제 교통과랑 이제 연계된 얘기지만 지금 서울 우리 강변으로 가는 그 시외 버스 그 시간 타임이 그 한 10시만 11시까지 그 마차가 이렇게 이제 이용을 하다가 지금은 시간이 단축이 됐나 봐요. 네. 그런 이유로 이제 그 택시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소득에 대한 부분, 이런 산악금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산악금에 대한 부분이 부담이 많이 되시나 봐요. 그래서 그 회사는 산악금을 이게 산악금을 10,000원 정도 덜 받으신다라고 하시고, 코로나에 대한 이제 어려움을 공감하자 회사 차원에서 이렇게 좀 그 배려를 해주시는 거죠, 기사님.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좀 알고 계셨나요? 아,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지금 이제 또 우리 택시 운송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 고객이 만약에 전 뭐 상황이 안 좋지만 또 이런 여건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지금 매일 산업을 하셔야 되는 부분에 부담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도 뭐 저희도 좀 이럴 때도 고민을 좀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네. 네, 처음 들었는데요. 한번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어쨌든 뭐 어려우신 분들 지원하기 위해서는. 네, 네. 그런 말씀 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지금 지역 카페도 이제 관여를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 얘기 들으신 내용이겠지만 그 농협에서 여기 이제 농협도 여기 이제 특성 좀 약간 인천이라는 게 도면 복합 도시죠, 그죠? 네. 도시 지역 외에는 시민분들이 면소재 대부분 농협을 이용을 해요. 농협 하나로마트를. 네. 근데 지금 하나로마트를 이용 못하시죠. 네.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이 이런 좀 특수한 지역들, 여주나 양평은 특히 여주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이용을 하게 하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과장님한테 여쭤봤더니 좀 그런 정책이 새롭게 신설이 됐다라고 하는데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농협에 그런 부분까지 감수를 하고 진행할 수 있는지를 좀 정책을 좀 홍보를 해드려라, 공지를 해드려라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농협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면소재에 살고 있는데 그 지역 화폐를 쓸 수 있지 못해요. 면소재에서는 네. 네, 그 한계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우리 관련 부서랑 국장님 고민을 해주셔서 뭐 농협의 매출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주민분들 편익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한번 저희가 이제 어떤 10억 원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하나로마트 운영을 스타일을 못하고 있는데요. 이건 다시 한번 뭐 이웃식으로는 여수에서 확대했다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심사숙고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장단점과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지역 화폐 이제 지금 지역 화폐가 지금 시행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천에 대형 기업형 대형 마트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아시는 내용이시죠? 네. 예. 그래서 거기가 이제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데 가겠죠? 저렴한 데 가겠죠? 국내 상품이나 네. 그러다 보니까 기업형 그 할인 마트 그걸 이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이제 뭐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말 그대로 프랜차이즈 개념으로 지금 운영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번에 그 우려의 말씀을 좀 드렸어요. 조사를 해보니 다른 데는 작년 매출 10억이 다 넘어서 이제 제외가 됐지만 한 군데가 남아있더라고요. 네. 네, 그게 이제 의료원 앞에 올 4월까지 전년도 매출이 이제 합산이 돼서 10억이 이제 당연히 10억 매출이 넘어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한 달, 두 달여 기간이 남아있는 거죠. 그죠? 지금 지급하면서 4월까지니까. 근데 국장님이 그때 말씀하셨을 때 그 부분을 조치하시겠다라고 말씀을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이제 이행이 안 됐죠. 그분은 이제 두 달 동안은 그 혜택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더 할인을 하고 프로모를 해서 더 고객을 유치하겠죠. 그죠? 자본주의 이제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대안을 마련 해달라고 하셨는데 안 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때 이제 법적으로 뭐 접근도 해보신다 했는데 제가 그거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아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어쨌든 우리가 1년 매출액을 기준으로다가 10억을 산정하고 있는데 새로 만들어진 업체들은 매출이 1년 매출이 집계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게 그거는 원론적인 얘기고 그거를 왜 것을 검토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원론적인 거 말고 그게 이제 원론적인 거 매출 10억이잖아요. 그거 말고 그런 분들을 제재해서 그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부합되게 좀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안 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건 좀 뭐 두 달이라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있지만 두 달이라는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두 달 동안 뭐 열 달의 기간을 두 달에 소비할 수가 있어요, 돈은, 그죠? 네. 그쪽으로 모일 수 있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 국장님께 뭐라 그러는 것보다 좀 더 저희가 좀 관심을 가져주셔서 2024년에 있는 진짜로 어려운 이게 뭐 정말 이제 지금 힘든 상황에 그분들한테 단기 같은 역할이 돼서 골고루 꾸려져야 되는데 우려는 앞에만 꾸려주면 안 되죠.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네, 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더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피해 업종 맞추면 그 추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2024 이거 업종이 전체인가요? 아니면은 이거는요. 근데 정부에서 이제 버팀목 자금이라고 해가지고 집합 금지 업종 또 영업 제한을 했던 업종들이 있거든요. 그 업종들에 대해서 도출한 겁니다. 정부에서 지정한. 네. 네. 아, 그러면 이제 지금 미신고 업종은 어떤 업종이에요? 미신고 업종? 네, 어떤 업종들 얘기하시는 거죠? 아, 집합금지나 영업 제한한 업종이요? 네. 그 안에 있는 미신고 업종이 있는데 자세한 설명은 그 담당과장님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인천전자 과장님께 합니다. 미신고 업종 어떤 분야에 미신고 업종? 예, 150조에 보면. 150조요? 네, 지금 이게 뭐 매출이 상승하는 곳은 지금 이걸로 해서 매출이 상승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 상승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업종은 다 빼신 거잖아요. 아니요, 이번에는 이제 그 정부에서 행정명령에 의해서 집합금지하고 영업 제한이 업종에 대해서만 특별 보상금을 지급을 하는 거고요. 영세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그 매출을 이제 따져야 되겠죠. 전년도와 비교를 해서 매출이 이제 가능한 업체 중에서 카드 이용 수수료를 일부 지원을 일단 미신고 업종이 있어서 혹시 이제 이 미신고 업종은 뭐냐면 저희가 식당을 하거나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인허가를 받잖아요. 네. 허가나 신고를 받잖아요. 네. 근데 이제 자유업이라고 있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 신고나 허가나 뭐 승인 이런 것들을 안 받고 하는 자유업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동일한 체육시설들이기 때문에 지금 제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과거에 현황이 없었는데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집합금지나 뭐 영업제한을 했던 업종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인허가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현황이 안 잡혀 있을 텐데 상황을 알게 돼서 결국엔 이런 분들도 피해가 났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이제 포함해서 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이 많네요? 네네. 그런 어떤, 글쎄 허가 없이 하는 업종이 있다는 게 좀 그래요. 아, 그 일종의 이제 체육시설 관련된 업종들 중에 그런 데가 많더라고요. 체육시설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 나중에 자료 좀 더. 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이제 151페이지 보시면은 일자리 누릴 사업을 또 새롭게 추진하시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지금 기존에 이제 일자리 공급근로를 했었고, 네. 이번에 또 이것을 이제 이어서 또 하시는 거죠. 시비 들여서. 네. 그런데 지금 그 이제 아마 신청을 받으셔서 우리 관련 부서에서 지금 캐터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인원이 몇 분 정도 계신가요? 한 담당 팀에.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300명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고요. 네, 아니, 아니, 그 인원 말고, 우리 담당 인력들, 우리 이제 직원분들, 공무원분들, 팀에. 아, 팀에요? 팀장님 이하 몇 분 정도? 그래서 그 팀원들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이 사업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뽑아서 더 활용을 할 겁니다. 할 예정이시죠? 네. 그래서 아예 그걸 부탁드리려고 하시는 네. 하는 거예요. 네. 보니까 그, 또 갑작스러운 예산이 또 상당한 금액이 그 팀 인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인력이 안 되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국장님께 이걸 부탁을 드리는 말씀을 드리는 게, 네. 인원, 이제 뭐, 예를 들어 여기에 이제, 우리가 어차피 일자리 창출을 개념에서, 네. 그분들 중에 또 여기에 좀 약간 좀 업무 스킬이 있는 분들이, 네. 이 일을 좀 서포트 해주시면, 네. 공무원분들도 또 좀 이게 그 능력, 능률이 낮게 되고, 더 빠른 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 네, 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읍면동에서도 읍면동 직원들도 커버하고 그렇죠. 일시에서도 하고 네. 그래도 이제 이게 좀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른 인력 활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때 좀 저희가 좀 선제적으로 네. 네, 그때그때마다 내도 좀 이렇게 좀 이런 계획 좀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좀 부탁드리고자 말씀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규하 위원장님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안전도시건설국소관 21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예산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경기도 재난기반소득 지급 관련 오프라인 읍면동 접수창구 운영에 따른 기간제 인건비에 도비 보조금 1억 5,393만 7천 원을 행정경비에 도비 보조금 4,007만 9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한파경비 예산 지원을 위하여 홍보물품 제작비 도비 보조금 1,193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6쪽입니다. 사정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3억원을 발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로 2억 5천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지방도 도로 보수원 인건비로 6억 8천만 77만 1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 행정과 소관 예산,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일반 택시기사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국비 보조금으로 1억 3,55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 발표한 GTX-D 계획 노선에 이천시가 제외되어 이천시까지 노선을 연장하기 위한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비로 2억 4천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건설국토관 21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6쪽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있어요. 네. 그 주소는 나왔지만 그 위치가 건물적으로 봤을 때 어느 쪽이죠? 아, 요거는 지금 그 사동리, 그 대형리에서 사동리로 나가는 그 등로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지나서 대형리 쪽으로 더 가다가요. 거기에서 좌측으로 해서 그 사동리까지 도로를 연결하는 도시계획 도로로 지정 모시되어 있는 도로. 아, 네, 그럼 거기는 건물 같은 것도 이렇게 좀 그 설레. 거의 건물은 거의 해당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네. 농지 쪽으로 해서, 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어딘지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지 이제 길이 많은데. 네, 알겠습니다. 159페이지 곳은 아까 잠깐 얘기 드렸었는데, 그 택시기사분들 일반 택시잖아요. 그죠? 영업, 그 개인택시 말고. 법인 택시. 네. 국비로 이제 1억 3,550이 계산이 됐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이분들 어떤 부분을 지원해 드렸어요? 올해 월 본 예산에도 저희 순수 시비보다 2012보다 해서 60만 개인당 60만 원씩 그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을 해줬고요. 그 이번에는 요거는 국비로 다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고용안정 지원금부터 해가지고 그 법인택시 개인당 그 50만 원씩 해가지고 그다음에 지급을 해주는 상황입니다. 예, 뭐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그 아까 바깥에 들으셨는지 모르는데 지금 아마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 대중교통 강변으로 가는 버스가 네. 조기에 이제 막차가 끊기나 봐요. 네. 뭐 지금 뭐 얘기한 게 8시경에 뭐 막차가 단축이 됐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벌써 그 이제 시간대에 대중교통이 없기 때문에 시내 버스가 없어서 택시를 이용하시는데 네. 택시의 영업권이 많이 단축이 된 거죠. 뭐 같이. 네. 그래서 국가님께 그 부분 한번 좀 확인을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사도곡식 지원을 해드리는데, 예. 시민분들의 그 발인데, 그 시간이 또 왜 단축이 됐는지, 뭐 저도 확실하지 않은데, 그런 얘기라, 예. 그냥 그거 확인해. 좀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GTX 디노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아마 제가 가을에 아마 시장님과 간담했을 때,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왜 그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부랴부랴 지금에서 이제 용역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마 디노선 자체가 그 4차 국토 철도망 구축 계획에는 ABC 노선만 들어가 있고 이게 추가가 들어가면서 이게 하남까지만 계획되어 있는 걸로 김포에서 하남까지만 계획되어 있는 걸로다가 진행이 아마 경기도하고 그 국토부하고 진행이 됐던 상황인데 그 하반기 들어가지고 그 광주에서도 아마 광주시장님도 하고 그 청원 그 국민 청원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저희하고 같이 공조를 해갖고 청원에도 같이 참여를 했던 상황인데 이게 지금 광주에서는 지금 타당성 용역이 되는 것을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걸 같이 함께 해가지고 진행해 온 걸로 하면서 지금 그 여주에서도 저희하고 같이 해자고 지금 권위가 들어와서 네. 같이 지금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게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조기에 네. 저번에 제가 권위 드렸을 때 네. 이런 거를 좀 논의를 해서 네. 빨리 진행이 됐으면 그 광주가 진행하는 그 지금 광주는 뭐 거의 확정된 것처럼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에 같이 좀 안 맞춰서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요. 네. 저희 적절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빨리 해서 네. 빠른 어떤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부장님. 네, 부장님 그 155제 아파트 예방 지원이 있어요. 네. 풍공을 네, 뭐 제작이기는 물품 제작이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아 이게 저 취약계층의 귀마개 강한 귀마개라든가 담요, 화폐, 이런 부분을 주로 저희가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해주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기적으로 지금 한파 요거는 제가 성인전 집행부에다가 저희가 해가지고 비 지급을 해주고 요거 추경에다가 반영을 할 상황입니다. 아, 선
지급하고 예, 예. 추가적으로 예, 성립된 추가적으로 예. 그 사전에 그 도비가 안 나와서 어떻게 된 건가요? 여기 도비 지원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이게 도비에서 성립된 시스템으로 저희가 공문이 내려와가지고 그걸 부서 성립된 시스템입니다. 예산 편성을 해서 지급을 해주고 요번 추경에다가 지금은 언제 추경한 거예요? 여기에 저희가 1월달 1월? 예, 아, 1월 3월 그 날짜는 제가 정확히 별도로 다 보고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런 부분이 완결된다면 그걸 출입에 한 11월 달 얘기가 돼서 어떤 지원이 된다면 좋지 않겠나. 아, 그렇죠. 그, 예. 예. 대비해서 하면 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으로 예산 때문에 그렇게 되겠다는 네. 사전에 좀 더 신경 썼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울러서 그 저희가 올해도 이제 예민들도 눈이 많이 왔잖아요. 네. 눈이 많이 왔는데. 제설 촬영을 보면은 참 열심히 하세요. 네. 새벽에 나와서 네. 네, 열심히 해요. 근데 너무 많이 그 뭐냐 그 음악 활성을 뿌려가지고 되게 민망할 정도로요. 바닥이 네. 허여하게 눈 온 것처럼 네. 그 정도로 많이 뿌리고 그래서 보면 촬영에 또 분식이 또 많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역시 무조건 뿌릴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그것을 보면서 수위를 네. 보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시민들이 공성이 또 높더라고요. 너무 네, 많이 뿌려놓으니까. 네. 네, 안전회사를 하는 데 철저히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전회사는 참 좋은 방향이고 좋은 일인데 너무 많이 과도하게 뿌리고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한 또 문제제기가 또 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좀 신경 좀 더 써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 수도권 광역 행철도시잖아요. 네. 그리고 그 이별위원님께서 그 본회의장에서 온 발언도 하시고, 지금 사업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네. 좀 늦은 감은 있었지만은, 이번에 그 용역비 세운 거는 아주 이제 바람직한 그런 예산을 세우셨다. 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우리 이천시도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니까 이거를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범시민운동화 네. 뭐 이렇게 네. 그 우리 관계공무원들 몇 명을 하는 게 아니고 22만 2천 시민들의 영원이다. 22만 2천 시민들 다 신앙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상징적이지만은 뭐 어떤 현수막적인 결정을 하고 네. 광주에 가보면 또 엄청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의 바람을 중앙정부 내지는 도정부에 이렇게 우리가 시그널화 하는 것도 바람직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물론 다 바라고 있지만 또 국장님께서 시장님하고 소통을 하셔서 의회의 의견이 이렇다라는 그런 걸 좀 전달을 좀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로, 또 철도, 이런 부분은 많이 낼수록 좋은 거거든요. 네. 다 우리의 편의시설이고, 국장님 아시지만 과거 쪽에도 이 경강성도 사실은 계획이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천 시민들이 영원을 하고 또 인근에 있는 여주에 계신 이런 그 여주 국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이런 좋은 결과물이 얻어진 것으로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간절히 원하면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네. 지금 이제 아까도 우리 김학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GTX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김학원 의원님 말씀대로 광주시처럼 아니면 보다 더 해서 우리가 시민운동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빠른 시일 내로 할 수 있도록 마련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계적인 반도체 하이닉스 회사에 대해서 우리 이천시에 있는 게 굉장히 감사하죠. 그런데 그 주변에 가보면요. 그 뒤쪽으로 가는 도로가 굉장히 좁아요. 주차 그
질서도 좀 많이 없고 그래서 이걸 전반적으로 아, 하이닉스 기업 주변의 도로를 좀 정비를 해서 좀 이렇게 회사 이미지도 좀 높여줄 수 있게 우리 시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거기 이제 건설 공사가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다 끝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회사하고 또 우리 시하고 그 대책을 맞춰서 그 주변 정리를 좀 시가 좀 맡아서 해줬으면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건소장 김성동입니다. 존경하는 이기화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강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행정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은 305억 3,224만 7천 원으로 기존 예산에 대비 5,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 방역관리 부분입니다. 세후 사업 코로나19 방역대책비 보조사업의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가 4,220만 원, 재료비가 1,000만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80만 원으로 전체 성급전 예산 5,400만 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예상으로 2021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무료 분지에서 시장님께서 이제 무료로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시민들께 제공한 사람이 좀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좀 몇 분 정도 되시는 시민들이 좀 검사를 받고 가셨나요? 아, 네, 데이터를 잠깐 보고 가시죠. 예,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그 보건소의 분량 현상은 일 평균 한 200명 정도 200명. 하시고요. 임시선별검사소가 저희가 두 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원하고 마당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남부 같은 경우에는 일 평균 50명 정도 내외에 공급되고요. 마당의 숫자가 좀 더 많아서 50명에서 200명 사이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통계소기가 좀 어렵긴 한데 평균 한 100명 이상은 왔다 갔다 합니다. 하루 평균 100명? 네, 그 정도 되고요. 2,000명은 지금 뭐 호텔자가 나왔을 경우에는 300명 수준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꽤 많은 이원분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그 코로나 시행 이후에 검사한 전체 실적은 한 8만 3천 명 정도 저희가 검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가 한 3만 명 정도 되고요. 임시는 지금 생긴 지가 12월부터 생겼기 때문에 남부가 3,700 명 정도 그 검사를 받았고 마당 임시선별 검사소가 조금 더 인원이 많아서 한 8천 명 정도 왔다 갔습니다. 그리고 2,000병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1년 가까이 저희하고 선별 진료소를 운영했기 때문에 한 18,000명 정도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 83,000명 정도가 2012년 검사를 받았다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럼 선별 진료소의 운영 시간이 어떻게 운영됐을까요? 아침 몇 시부터 오후 몇 시? 네,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2.5단계 운영할 때에는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2단계에 내려오면서부터는 7시. 퇴근, 6시 퇴근자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저녁 7시까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남부하고 마당 같은 경우에는 오후 5시까지, 9시부터 5시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000병원은 병원 근무 시간 때문에 2,000병원 또 5시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토요일, 일요일 날은 남부 통합보건, 아니, 남부 검사소하고 마당 검사소 같은 경우에는 오전만 운영이 되고요. 보건소 같은 경우는 정상으로 다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예, 부단히 노력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 선생님께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시민들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그래서 좀 한 가지 좀 이런 사안도 혹시 충족이 될 수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이제 가장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는 어플에 계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택시, 택배, 그리고 학원의 선생님 등등 많은 사람들에게 대수적인 어떤 업무
선별진료 중에서 문제가 하는 시간에 들어와서 검사를 받고 가기까지가, 왜냐면 하루 평균 100여 명이 이제 줄을 서 있는 시간대를 언제 없는지, 언제 있는지를 좀 식별할 수가 없어서 와서 검사를 받는 시간대에 어떤 기대에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검사하는 부분이 힘들다. 근데 혹시 그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방문 검사를 추진하고 계획하고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어떤 대규모 집단의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는 이 뭐 기업들이나 어떤 택시 운수업들이나 택배 노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의 지원들이 있으면 그렇게 방문하셔서 검사하는 체제는 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좀 소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도 또 사실은 예. 그 2005년에 넘어오면서 콘텐츠들이 많이 생길 때는 사실 저희가 그 이동해서 이동해서 사실 운영을 했습니다. 예. 이동했는데 지금한테도 SK 하이닉스에도 저희는 늘 나갔었고요. 택배 물류센터에서 그게 이제 확산이 빠른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물류센터에서 저희가 직접 나가서 검사 소를 운영하는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뭐 그 업종 관련된 아까 말씀드린 택시회사나 뭐 택배나 학원 뭐 다 마찬가지인데 관련 그 실과에서 이게 시간을 주고 보건소나 지금 검사소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방문하도록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택시회사 직원들 전수조사를 저희가 한번 했고요. 네. 택배보호 전수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학원은 지금 뭐 저희가 정식적으로 전수조사를 하지는 않았는데 오는 시간별로 그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사를 해드릴 거고요. 네. 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가서 방문하는 거를 좀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달 26일부터 예방접종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에 관련된 인력을 좀 집중적으로 투여를 해야 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보건소에 한정된 인력으로 사실은 이게 분산해서 활용하는 것은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고 제가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좀 선택의 집중이 필요한데 올해는 검사보다는 사실은 접종에 더 많은 신경을 쓰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못 나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무의 시간적 제약으로 이 선별 진료소를 방문하지 못하시는 특이업종에 계신 분들이 이제 바로 이렇게 연락을 주십니다. 그리고 네. 이러한 어떤 이 좀 보건소에 조금 더 확실한 지원이 있다면 좀 시민으로서 더 행복감을 좀 느낄 수 있지 않나 라는 부분에서 건의를 드려 소장님께 전달하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도 만약에 이제 예방접종 기간에서의 어떤 인력 충당적인 부분이 좀 완화하게 되면 그 부분도 꼭 좀 한번 검토를 해서 필요로 하는 곳 그리고 이제 시민이 필요하면서 지원해서 우리도 방문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체제를 시스템으로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부분에서 소장님께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후에 한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건소 전반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진성동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이규하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모두가 많은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위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1의 추경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4조 축산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살처분 보상금 지원 보조로 62억 1천만 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금년도 2월까지 발생된 조류 독감으로 인해서 발생농가 5개소, 예방적 살처분농가 13개소, 총 18개 농가 183만 수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보상 지원금으로 계산하였습니다. 농가 경영 지원을 위하여 보상금 일부를 선지급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AI 등 가축 전염병 방역 대책비 교부세로 1억 5천만 원을 편성, 거점 소독 시설 운영에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감 2021년도 일반 및 특별기대 세입세출 제1회 추경 예산 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전반적인 부분인 거예요. 그 과장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김하식 의원님이 아마 축산농가분들과 간담회를 하셨어요. 그 이제 축분장 때문에 우분장. 근데 이제 과장님께 보고 받아보니 이제 뭐 잘 진행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이제 앞으로가 이게 반복적인 이야기였었던 거죠, 그죠? 네. 그 이제 냄새. 네. 이제 뭐 이천은 농업 지역이기 때문에 냄새가 민감할 테고 공업 지역은 또 소음이 민감할 테고, 그렇죠? 거기에 대한 이제 대책이 좀 중장기적으로 마련이 돼야 된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어요. 네. 이제 대부분이 예전에는 이제 그 우리 도시 지역은 뭐 그렇다치고 농촌 지역에는 기존의 마을에서도 소를 키웠었고 대부분이 좀 부수가 많은 데는 조금 떨어져서 했었어요.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주변으로 이제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민가가 형성이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냄새가 나겠죠. 냄새가 이제 안 맡은 냄새가 이제 나는 것이죠. 근데 저희는 이제 뭐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수하고 살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 또 시대가 도래해서 그 이제 서로 이제 냄새로 인한 이제 민원이 발생이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지속적으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제 그 공간, 그 이제 지금 그 지역에서 그것을 해결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그죠? 예, 어떤 시설을 많은 비용을 투자하기 전에는 그 냄새를 저감할 수는 없죠. 그래서 좀 관련마켓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지금도 전라도나 경상도나 이런 곳을 한번 갔다 와봤어요. 소장님께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제 농경지, 이제 집단화되어 있는 농경지, 지능지형이라고 경기정리된 지능지형 내에 축사시설들을 많이 이제 이렇게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좀 이제 앞으로 그 이후에는 그분들이 거기서 하시는 거에 한계가 이제 도래하고 분착될 때는 그 전에 사전에 저희가 이제 지능지형 내에서도 예전에 이제 축사시설도 허가를 내주셨거든요. 지금 이천은 개발이 부서에서 허가를 안 내줘요. 법적으로는 내주게 되지만 구치때는 안 내주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좀 우리 소장님이 고려해 주셔서 축산농가가 뭐 어떤 문제, 법적 문제가 있으면 처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 좀 더 그분들의 입장도 좀 들어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냄새 문제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다 말씀하신 거고 그 중에 일환으로 축사시설을 경기정리 지역으로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그렇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답변 드릴 내용이 아니라서 이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전반적인 거요? 네. 아, 그러면? 전반적인 거 지연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그 AI로 인해서 저희 2008년도 18년과 피해가 많은데 그런데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데 매우 감사드리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지난주 2020년도 예산, 21년도 예산에 무판에 대한 살충제 아시죠? 네. 그 부분이 지금 이번 예산에 올라오겠다 싶었는데, 네. 그 부분이 빠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아예 생각을 안 하시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서.
고객님들 많으시니까. 별도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이제 그 모판에 이제 저희가 살충제, 살균제를 포함해서 그 모판 처리제라는 거를 농약을 한 번에 6,700원짜리를 이제 공급을 했습니다. 농가별로 공급을 했는데, 그게 이제 농약이 조금 이제 효능이 좀 저하되고, 새로운 농약은 그 모 심기 전에 처리하는 게 아니라 모판 만들 때 처리하는 농약으로 돼서 효과가 더 좋고 편리한 그런 농약이 있어서 12,000원짜리가 이제 계산을 하면서 그 이제 작년에 6,700원짜리는 이제 12% 부담을 했고 12,000원짜리로 이제 이번에 계산할 때는 20%는 농가에서 자구당을 하고 30%는 농협에서 내고 시에서는 50% 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해서 작년 이제 12월 건예산에 저희가 이제 허락을 받았는데 일부 농가에서 계속 주던 건이 농가 부담금은 좀 없앴으면 좋겠다. 20%를 시기에서 좀 부담을 더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 제안 이유가 100% 무료로 주던 건데 100% 무료로 주던 건데 자부담을 넣으면 자부담에 대한 이제 부담도 있고 조사하는 것도 힘들다. 이제 그런 게 이장님이 이제 농가에서의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희가 취합을 해서 그러면 20%를 자부담해서 좋은 농약 쓸 사람들은 그냥 그걸 쓰고 그리고 작년같이 6,700원짜리, 6,800원짜리 모내기 전에 이제 파종할 수 있는 그런 파종상에 들어갈 수 있는 이양할 때 들어가는 농약은 그 자부담 없이 시에서 100% 지원하는 거로다가 그렇게 해서 이제 운영을 내려보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 당시 나시아 공포에서 농부의 부담 안 가도록 하겠다라고 이제 제가 사전에 설명을 들었는데요. 네. 그 이후에는 어떤 가타부터 얘기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뭐 또 이제 시행을 하다 보면 또 이제 말들이 또 나올 것 같아요. 네. 이제 이야기 듣고 나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홍보나 그런 부분을 잘 해서 어떤 역풍 맞지 않도록. 왜냐면 뭐 제가 구체적인 이야기는 여기에 안 드리겠어요. 그런 부분 좀 더 챙겨서 교회님들한테도 결론이 난 부분이 있다면 이야기를 해서 그래야 또 저희도 또 그 농가나 각 시골에 다니다 보면 이야기를 할 때 그런 부분은 자부담으로다가 이렇게 하기로다가 원하는 대로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을 모르는 경우에는 저희가 대답할 수 있는 여력도 없고 안 되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